새해 첫날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박근혜 이명박 전직 대통령의 사면론을 꺼내들었죠. 오늘 이를 논의하기 위해 여당 지도부가 긴급회의를 열었습니다. 당사자 반성이 중요하다며 국민 의견을 더 수렴하기로 일단 결론을 내렸는데 이 대표 입장에선 이틀 만에 뒷걸음질 친 모양새가 됐습니다. 김민정 기자입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새해 첫날 한 언론 인터뷰를 통해 쏘아올린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론. 민주당 지도부는 이틀 만인 오늘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소집해 이 대표가 언급한 사면 건의에 대해 1시간 넘게 격론을 벌였습니다. 결론은 당 안팎 반발을 의식한 신중론이었습니다. 국민의 공감대와 당사자들의 반성이 중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고 앞으로 국민과 당원의 뜻을 존중하기로 하였습니다. 적절한 시기에 대통령에게 사면을 건의하겠다고 한 이 대표 제안에선 멀어지는 모양새인데 한 최고위원은 절대 불가로는 없었다면서도 당사자 반성 없이 사면은 안 된다는 데엔 공감대를 이뤘다고 전했습니다. 당사자 반성을 어떤 기준으로 판단할 것인지에 대해선 국민 의견을 수렴할 부분이라며 충분히 시간을 갖고 논의해야 한다고만 했습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사면을 두고 장난치면 안 된다며 이것 하나 제대로 정리하지 못하면 당대표 자격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무죄를 주장하는 사람에게 반성하란 말이 무슨 말이냐고 따졌습니다. 청와대는 오늘도 별다른 반응을 내지 않았는데 여당 논의를 지켜보는 분위기입니다. 이낙연 대표는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국정조사 추진을 언급했다가 철회했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당론 채택과 연내 처리를 거론했지만 실제로는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전직 대통령 사면론도 막상 꺼내는 놨지만 당 안팎 반발에 또 시작부터 삐끗거리고 있습니다. SBS 김민정입니다.